마지막 라운드를 시작하면서 내 타차라는 많은 타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막큰 욕심은 부리진 않았어요. 그냥 오늘도 지난 이틀처럼 차분하게 치다 보면은 또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니까 안전하게 계속 촉촉 올라가자라는 느낌으로 했는데 결국 이게 마지막까지 좋은 결과가 있어서 연장을 가게 돼가지고 그 기회에서 잘 잡아서 제가 우승을 한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딱히 압박을 받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있다고 하자면은 뭐한 13번홀, 14번홀부터 제가 초반 스타트가 그렇게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도 좀 많은 타수를 해서 그래도 욕심을 부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5등 안에 들자라는 생각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게 자꾸 찬스가 오더라고요. 욕심을 버리고 하는 게 오히려 그럴 때마다 그 찬스를 놓치지 않고 했지만 뭐한 14번홀부터 조금씩 긴장이 되더라고요. 이러다가 좀 선두로도 갈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좀 이제 더 라인을 많이 봤었어요. 긴장을 해가지고 더 신중하게 하고 좀이 퍼터 하는 거에 자체에 몰입을 하려고. 솔직히 상대방이 너무 이게 가까웠기 때문에 뭐 물론 제가 불리하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18홀을 돌면서 퍼터감이 되게 좋았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 퍼터감을 믿었던 것 같아요. 저는 허벅지가 되게 튼실한 편이어가지고요. 허벅지가 단점이라고 생각하면 단점은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가요. 그래서 오늘 같이 이렇게 카트를 타고 다니는 경기에서는 그러는데 좀 걸어 다니는 대회에서는 체력이 조금 약한 편이기도 하니까 그게 좀 당점인 것 같아요, 저한테. 포인트를 갖게 돼서 정말 기쁜 것 같아요. 제가 작년에 CJ컵을 관전을 하러 갔었는데 갤러리를 하러 갔었는데 그때 그 많은 PGA 투어 선수들을 보면서 제가 항상 TV로 봐왔던 PGA 투어 선수였기 때문에 이번에 그 포인트를 얻을 수 있었던 거에 대해서 잘 유지하고 또잘 모아서 꼭그 꿈의 선수들이랑 같이 플레이를 할수 있기를 제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합니다. 찬스라고 생각을 해요. 만약에 CJ컵에서 나가서 좋은 성적을 내면 또 어떻게든 PGA 투어를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항상 찬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